네, 찬바람이 불면 우리는 이제 고배당주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배당주를 오늘 차기 등급 테마주로 보고 계신데요. 선장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찬바람이 불면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호빵을 생각하시면 뭐 저처럼 살이 찐다라고 제가 농담 삼아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거보다 이제 찬바람이 불 때 배당주 투자가 좋습니다. 네. 아니, 배당을 뭐 12월 말에 배당하는 거 아니야? 왜 벌써 배당주를 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그건 이제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으시려면 12월 말에 주식을 사셔야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정도부터 배당에 대한 관심을 노리시고 계시면 일단은 두 달 사이에 시세 차이까지 노릴 그렇죠. 수 있다. 주가 부분이죠. 시세 차이까지 노리고 네. 시세가 많이 올랐다 싶으면 배당 포기하고 뭐 파셔도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지수가 좀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더욱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배당주는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서 잘 투자하면 1년 은행 이자보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어 달 정도 투자하면서 배당까지 받게 되면 은행 수익률보다 은행 1년 정기예금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가격은 싸졌지만 올해 상장사들의 이익은 대거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주가랑 상관없이 상장사들의 배당 성향이 동일하다면 배당 성향은 이익에서 배당을 주는 비율이고요. 배당액은 올라가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상장사 이익 증가 추세에 따른 그러한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은행주들의 PER을 보면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는데 예. 배당에 대한 매력까지 그리고 주가도 또 단기간에 이 연말까지 봤을 때 굉장히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본다면 어떤 종목들 특히나 이 종목 안에서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배당 고배당주 세 개를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KB금융입니다. KB금융이 현재 네. 지금 5만 원대에서 차트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네. 별로 뭐 재미는 없어하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3년 동안 평균 배당액이 2천 원이었습니다. 배당 성향이 더군다나 지금 정부가 작년에 통제했죠. 그래서 배당 성향이 20%, 그러니까 순이익의 20%만 줬는데 배당 성향이 거의 20%대 후반이었어요. 네. 그러면 올해 배당 성향이 올라가고 2천 원을 받으면 5만 6천 원에 2천 원이 얼마죠? 4%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만 유지해주고 두 달만 갖고 계시면 1년 이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KB금융 같은 경우 상당히 배당주로 좋고요. 두 번째로 고배당주인 S오일입니다. 네. S오일 같은 경우 현재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8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도 주가 상승을 나타내긴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분기 배당까지 해서 계속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리트도 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네. 지금 가격에서 사서 언제 올라가겠느냐라기보다는 매 분기마다 배당을 주죠. 그쵸, 그러면 분기 배당. 분기마다 3, 4%씩 배당을 주면 배당만 받아도 8만 전자까지는 안 가고 7만 전자만 유지해줘도 배당만 받아도 은행 이자보다 낫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충분히 배당 관련해서 메리트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S5일 삼성전자 일단 시장에서 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가에도 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 뭐 금융주로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앞서 언급드렸던 KB금융입니다. 네. 이거는 뭐 삼성전자랑 S5일 같은 경우 계산이 좀 복잡해지면 KB금은 단순하게 계산이 가능하니까 네. 3년 연속 배당 평균액이 2천 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뭐 수익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더군다나 배당 성향을 정부가 통제했던 것을 올해 20%대 후반까지 늘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예상 배당 수익률은 4%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죠. 네. 1년 은행에 넣어놓으셔봤자 2%도 안 주는데 두 달 투자해서 4%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네. 있겠습니다. 여기에 비은행 이자 수익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5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목표가는 6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5만 2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 이슈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